선배, 대표님한테 연락 왔는데 차가 막혀서 좀 늦으실 것 같아요. 어, 알겠어. 네. 어젯밤에 뉴스 라이브 질문지 준 건 다 읽어봤어? 아니야, 아직. 촬영하느라 정신 없었잖아. 시간 없어, 빨리 읽어봐. 완전 정독해. 철저한 준비만이 살 길이니까. 철저한 준비는 이미 했지. 어떻게? 이정훈 앵커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인기 되게 많더라. 별명이 젠틀한 폭군이래. 젠틀하다가도 돌변해서 막 팩폭 날린다고, 멋있다고 난리야. 그 팩폭이 얼마나 사람 혼을 쏙 빼놓는지는 못 봤어? 정치인이며 기업가며 아이돌의 톱스타까지 난다긴다는 사람들 죄다 탈탈 털렸잖아. 그래, 그 기생 고이라가 입도 뻥긋 못하고 당했다니까? 그래? 유라 언니도 뉴스 라이브 나간 적 있어? 아, 대체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거야? 아까 내가 본 영상 있지? 그거 줘봐봐. 아, 잠시만요. 여기요. 사람들에게 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글쎄요.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잘...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드라마 촬영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온 일이나 작년 해외 촬영 때 1시간가량 지각을 해서 비행기를 연착시킨 일, 이런 것들이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블랑코 멕시코 장관은 지각으로 38분간 비행